여러분과 한 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저는 쇼호스트 임승현이고요. 네, 함께하겠습니다. 쇼호스트 정시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V15S입니다. 다이슨에서 보여드리는 가장 강력한 물청소기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저희는 어느 정도로 물청소에 자신이 있느냐? 작동을 시켜주시면요, 아주 조용하고 고요하게 청소가 시작되는데, 이 상태로 부드럽게 한번 밀고요. 우리 아이들이 흘려놓은 소스, 묵은 소스, 마룻바닥 사이사이에 오 빨리 청소하시면 스며들면 안 되는데 했던 그 소스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주 말끔하게 청소가 됩니다. 정말 원 모양 그대로 따라가지고 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걸레 헤드 자체만 각도 조절이 이렇게 용이하게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물 청소에 대한 만족감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물이 공격되기 때문에 청소를 하는 오랜 시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깨끗한 물로 청소를 하실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청소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늦은 타이밍들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직접 한번 운영해서 보여드릴게요. 아까까지는 못 봤던 먼지들이 일루미네이션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굵은 입자들이 있었다고요? 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끄면 아예 어두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객님께서 내가 이게 청소가 잘 된 건가 궁금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킨 상태, 아까 그 굵은 입자들 다 어디 갔어요? 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고객님, 이 상태로 쭉 밀면 내가 청소하지 못한 부분이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정말 미세한 먼지까지도 정확하게 일루미네이션이 찾아내주기 때문에 청소가 쉬워지고요. 청소가 재밌어지고요. 구석구석 먼지를 찾아내는 재미까지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보여지는 매트릭스 안쪽에 보면요. 하얀 가루들, 우리 인체에서 떨어지는 다양한 진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침대 커버를 벗기지 않고 씌운 상태에서 흡입력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부분이 베개나 아니면 이번 겨울철 진하게 사용하셨던 온열 매트,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깔끔하게 청소가 되기 때문에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현장에서 여기 정말 많았어요. 그 가루들이 듬뿍 쌓여 있었는데 자, 그 상태에서 아주 깔끔하게 말끔하게 청소된 모습 보실 겁니다. 헤어스크루트를 이용하시면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정말 작은 반려동물의 털까지 박혀있었던 소파 안에 박혀있었던 털까지 강력하게 흡입을 해주게 됩니다. 저희 다이슨 V15S는요. 크리비스 툴이 빌트인으로 들어왔습니다. 헤드도 두 가지 모드로 사용하실 수 있어서 구석 틈새 청소 까지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깊숙하게 박혀있는 먼지까지도 크리비스 툴을 이용하신다면 깨끗하게 청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쭉 하고 흡입이 끝났습니다. 어머! 정말 미세하게 박혀있었던 모든 먼지들이 쭉 빨아들이는 게 해결되셨을 거예요. 빌트인 크레비스 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분리해서 사용이 가능하냐면 이쪽에 있는 버튼을 쭉 눌러주신 상태로 이쪽으로 당겨주시면요. 안쪽에 툴 자체가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상태의 브러쉬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확실히 이렇게 얇은 크레비스 툴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도구의 섬세함까지 봤을 때 괜히 최상위 라인업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비겐 쿼이어트를 작동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집안의 공기질을 완벽하게 바꾸실 수 있다면 마음이 변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 안을 비겐 쿼이어 단 한 대, 몇 대요? 단 한 대로 가능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비겐 쿼이어트 가까이 됐을 때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만족스럽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 걸음 뒤로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거에 맞춰서 바람개비 자체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되는 모습. 제가 봤을 때 대략 한 4에서 5걸음 정도 뒤로 걸어왔는데 여기서 몇 걸음 더 가볼 자신이 있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원래 궤도에 다시 한번 돌입하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사실 원뿔형이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살짝 바람이 위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공기순환에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빅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쿼이어트를 확인하실 차례입니다. 저희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키고 역시 동일 조건으로 소음 데시벨 키를 동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조용히 하도록 할게요.
네. 와, 저 지금 영상 사고 난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조용한 이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평균적으로 50에서 51데시벨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데시벨은 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책을 넘기는 소리, 백색 소음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동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이 내가 원하는 공간에다가 배치하셔서 활용하시면 우리 고객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에서든 편하게 가실 수가 있고, 무엇보다 공기청정기를 이용하는 방법 역시 다이슨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관적으로 버튼을 사용해서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아래쪽에 붙어있는 리모컨을 사용하셔서 동작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이 남아있어요. 마이 다이스 앱을 설치하시는 방법입니다. 앱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기능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의 저희 강도도 조절하실 수 있고, 리모컨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정확하게 동작이 될 수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즉각적으로 마이다이슨 앱을 통해서 우리 집의 공기질이 어떠한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거실까지 찾아가셔서 아이한테 리모컨을 쥐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이슨과 함께 2024년 새해 삶의 질 상승해보시면서 마지막까지 결제하시죠.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